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운전자 공간이 드디어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된 운전자 공간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산타페와 팰리세이드가 서로 결합된, 저는 이 부분을 산타 세이드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운전자 공간을 집중적으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운전자 공간까지 알려드리게 되면 출시 일정부터 파워트레인, 사이즈 등의 예상 정보를 이전 영상을 통해서 모두 알려드렸기 때문에요. 앞으로 남은 건 신형 소렌토와 과연 경쟁할 만한 이런 높은 경쟁력을 비교해드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타페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출시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6월 정도에 사전 계약이 시작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상당수의 정보가 이미 뭐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도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운전자 공간이 포착된 것은 올해 초에 한 장의 사진뿐이었었죠. 바로 이 사진이었는데 달라질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산타 플러스 세이드라는 제목으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위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이유라면 처음 보는 순간 이 차량 팰리세이드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하게 보면 디자인의 완성도는 상위 차량인 팰리세이드처럼 한층 더 잘 다듬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아마도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소렌토보다 산타페의 디자인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타페시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쪽 디자인은 알아볼 수 없게 위장막으로 덮여 있었죠. 기존 산타페처럼 출시가 될지 아니면 펠리세이드처럼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일체로 연결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산타페의 디자인이라면 돌출된 내비게이션에 하단에 송풍과 제형되는 디자인으로 제형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를 닮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일체형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타페의 격이 한 단계 상승할 것 같은 고급감과 최신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의 디자인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은 어느 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산타페의 디자인과 결합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사진이 아닙니다. 궁금해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존에 포착된 사진과 기존 산타페의 사진 두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합쳐진 사진이 보시는 사진이었는데요. 해당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부족한 발솜씨로 합성해본 사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사진이 아니고요. 어색한 사진이지만 이해하시는 용도로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운전자 공간을 알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 분석해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확실히 달라지는 점은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핸들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는 계기판.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네 번째는 공조기 컨트롤러 부분의 디자인. 다섯 번째는 버튼식 변속기 쪽. 여섯 번째는 기어 콘솔. 일곱 번째는 암레스트 콘솔. 이렇게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핸들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기존 산타페 핸들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버튼식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패들 시프트가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위 차량의 팰리세이드의 경우 초기부터 버튼식 변속기로 출시가 되면서 패들 시프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죠. 핸들 디자인도 동일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의 핸들을 적용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디지털 계기판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페이스리프트는 상품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타페는 막강한 신형 소렌토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최신 차량답게 변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최신 스타일의 계기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의 디자인은 현대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나타, 그랜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내비게이션의 사이즈가 더욱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산타페의 경우 8인치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이 제공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출시된 최신 차량의 경우 소형급에서도 이미 10인치 내비게이션, 즉 AVN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차량답게 보이기 위해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새로운 내비게이션, 즉 사이즈가 커진 내비게이션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사이즈를 더욱 키우게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사이즈는 기존 8인치에서 10.25인치로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겨우 2인치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형과 신형 차량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시원한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 보시면 이 부분의 차이는 제법 클 것 같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플로팅 타입으로 사이즈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공간에 한계가 생기게 되는데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좌우에서 제공이 되었던, 즉 양쪽에서 제공이 되었던 원형 다이얼이 제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단 이미지처럼 디스플레이만 통으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사이즈를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내비게이션 양쪽에서 제공이 되었던 원형 다이얼의 역할은 어디서 제공하게 될까요? 통합형으로 변경된 공조 귀의 좌우를 보시면 토글 방식의 스위치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 내비게이션의 좌우의 원형 다이얼 역할을 이 부분에서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송풍구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고 변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조기를 포함한 각종 스위치가 제공되는 송풍구 하단의 센터페 시야분을 자세히 보면 정말 많은 버튼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하나씩 세어보니 토글 스위치를 포함해서 최소 20개 이상의 버튼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필요한 주행 환경에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식 출시가 된 후에 직접 한번 체크해보고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공조기를 위한 작은 LCD창이 제공이 되었죠. 이 부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위 트림에서도 작은 LCD창 자체가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인지 현재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만약에 전 트림에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상위 차량인 팰리세이드와 형편성을 위해서 제거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는 기어레버 방식의 변속기가 버튼식 변속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사는 신기술을 상징하는 버튼식 방식 또는 원형 다이얼식을 최신 차량에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버튼식 변속기의 디자인은 팰리세이드에서 컨트롤 카피 그리고 컨트롤 V 카피와 복사를 한 것처럼 완전히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면 버튼식 변속기의 디자인이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느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튼식 변속기로 변경이 되면서 드라이브 모드 및 AW를 선택하신다면 터레인 모드가 새롭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가 제공된다는 점은 분명히 좋아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버튼식 변속기에 대한 선호도는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버튼식 변속기의 조작 방식은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이슈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이 부분이 개선돼서 적용이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조사 쪽에서 변속기 타입 자체도 예를 들어서 기어 레버와 같은 전자식 변속기라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도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공이 되어서 선택을 안 하는 것과 제공이 되지 않는 점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가 상위 차량과 하위 차량의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컵홀더 커버는 분명히 차별화 되는 요소입니다. 기존 산타페의 경우 컵홀더 부분이 제공되지 않죠. 완전히 오픈된 형태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포착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앞쪽 부분에 덮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커버가 제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컵홀더의 역할을 두 곳에서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반만 덮이는 방식인지 아니면 완전히 덮이는 방식인지는 사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덮이는 방식이 제공된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좋아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튼식 변속 방식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부품의 공간이 작아졌죠. 펠리세드와 같이 하단에 수납 공간이 새롭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 다양한 수납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은 정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USB 충전 단자 부분과 시거잭과 같은 간단한 기능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다만 펠리세드처럼 이 부분에 실내 조명인 앰비언트를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경쟁 차량인 소렌토의 경우 1열 실내 조명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적용시켜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내 조명만 추가가 되어도 실내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죠.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실내 조명 부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임을 알려드리고요.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변화의 부분은 암레스트 콘솔 디자인입니다. 기존 산타페의 경우 기어 콘솔과 암레스트 콘솔이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 차이가 존재했었죠. 이런 디자인도 구형 차량과 최신 차량의 디자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경우 세단과 SUV 모두에 기어 콘솔과 암레스트 콘솔이 하나로 연결되는 디자인을 최신 차량에 새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투싼 풀체인지에서도 해당 부분의 디자인이 변경되는 것을 알려드렸죠. 영상 위에 참고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매끈하게 연결되는 디자인은 이 차량이 고급 세단인지 아니면 대형 SUV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 관점에서 본다면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기아차보다도 좀 더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이어지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기어 콘솔과 암레스트 콘솔이 하나로 연결되는 디자인도 비슷한 의도로 좋은 디자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차량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넥소, 투싼, 산타페, 펠리세이드까지 SUV 라인업에 있어서 이런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확실히 세련된 감각으로 앞서갈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해주는 것이 맞겠죠. 암레스트 덮개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인데 제네시스와 같은 차량에서 양문형 덮개가 제공되는 이 부분도 차량의 급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내의 핵심적인 변경사항은 충분히 체크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소렌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렌토는 풀체인지로 출시가 되었죠. 산타페는 페이스리프트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산타페가 어떻게 준비하고 출시가 되었을지 세부적인 변경사항도 함께 지켜보신다면 더욱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차량은 동급 기준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면서 신형 차량이 출시가 되는데 산타페와 소렌토만 유일하게 2년부터 3년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느 한쪽은 더욱 칼을 갈아야 하는 상황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욱 높은 상품성을 제공하는 차량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변신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차 소식을 포함한 새롭게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